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전수입니다. 활용도 높은 랜턴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맞아요. 헤드랜턴이 떠오르죠. 왜냐면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애매하죠. 왜냐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벼우면 어둡고요. 밝으면 무겁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성능이라 그러면 금액이 비싸지죠. 근데 재밌는 제품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또 제스트. 이게 별명이 제가 박비트하고 또 제스트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데 밝고요. 저렴합니다. 싸요. 사실 이러면 말을 다 한 거긴 한데 그렇죠. 이게 랜턴 리뷰가 굉장히 힘든 점이 뭐냐면 이 제품,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도 포함되는 얘기일 겁니다. 어제까지는 신제품이었는데 오늘로 넘어오면 구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 초에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에서 대박을 친 제품이 있었죠. 이 제품이었는데요. 좋아요. 밝고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건전지는 3개가 들어가는 타입이었고요. 금액은 4, 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이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거든요. Z-HP50C, Z-HP70C.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이게 한 3분의 2 크기만큼 작아진 것 같죠? 무게가 많이 준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건전지는 2개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KC 인증받은 배터리를 넣어주고요. 근데 보통 통상 크기가 작아지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밝아요. 처음으로 HP50 1단, 2단 전멸로 작동을 하는 제품인데 헤드랜턴이 일반 랜턴만큼 밝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밝기는 3600루멘. 그렇죠. 참고만 하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LED가 최대로 낼 수 있는 밝기인 거죠. LED는 크리사의 P50 LED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밝아요. 일단 최대 밝기, 뭐 말 안 해도 아실 정도로 밝습니다. 많이 밝아요. 이제 뭐 예전처럼 밝기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은, 그리고 범위가 광범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2단의 밝기, 이건 사용 시간을 위한 모드죠. 기본적으로 18650 건전지 1800mAh를 넣어주는데요. 가장 밝을 때는 2.5시간, 2단 밝기일 때는 최대 10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능은 전멸, 뭐 위험 알림 신호죠.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를 말씀을 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예전 구형 모델에서 길이만 조금 길어진 모습이에요. 이 제품이 제스트에서 나오던 구형 모델인데 이렇게 보시면 길이만 조금 길어지고 앞쪽 LED의 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밝기 차이에서 차이가 보이는 만큼 성능 대비 크기는 커진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과 신형의 밝기 차이는 꽤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P50이 저렴한 모델인데도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위치, 요거는 편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옛날 모델은 여기 끝에 붙어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자주 바뀌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다음으로 P70. 저는 이 제품을 칭찬하라고 싶은 게 뭐냐면 외형적으로부터 HP50과는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P50과 P70 이렇게 하면 뭐가 P50이고 뭐가 P70이에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HP70, 맞아요, P70 LED를 써서 더 밝아요. 최대 밝기가 4500루멘. 웬만한 일반 랜턴보다 밝은 수준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밝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대 밝기 낮이에요. 그냥 밝아집니다. 이게 한 가지를 더 칭찬을 하자면 정말 폭 넓게 밝아져요. 밝은데 폭이 좁다? 아, 그러면 조금 아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시간, 2단계 모드가 시간을 위한 밝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전지를 기본적으로 2600mAh짜리 용량의 큰 건전지를 넣어주는데요. 1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5시간의 활용이 가능하고 2단계로 넘어가면 최대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멸 모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줌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이 줌 기능이 막 제조사에서는 보통 막 그렇게 얘기하죠. 막 500m에서 1000m 막 1km까지 쫙 밝힐 수가 있다. 근데 뭐 내 눈이 500m, 1km를 못 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50m, 100m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50m, 100m를 얼마나 선명하게 비추냐가 관건인 게 이런 랜턴류 줌 기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좁아지는 게 아닌 점점 더 선명하게 집중을 해서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 구형 모델들의 L2,
보통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렌트를 넣어주는 LED가 L2 등급이었죠. 근데 그 L2 등급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P50, P60, P, 이게 P60은 애매한 게 P70이랑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난대요. 그러면 P70을 사니까 P60은 보통 잘 안 쓴다고 하거든요. P50, P70을 많이 쓰는데 이 두 LED의 차이는 저는 선명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기는 L2도 기본적으로 밝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선명하고 얼마나 더 폭 넓게 비출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랜턴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저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밝아요. 맞아요. 작아요. 맞아요. 가볍습니다. 맞아요. 오래 써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금액 이상 비싸지게 되면 손이 좀 잘 안 가게 되는 게 이게 소비자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제품이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저는 당연히 3만원 초반까지는 내려봤게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싸다고 영업을 하셨으니까 저는 3만원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도 크게 나질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랜턴들이 막 3만원 후반 4, 5만원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품이 3만원이 아니에요. 둘 다. P50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중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P70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중후반인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금액대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만원 이상 저렴을 해준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막 30-40%가 저렴을 해준 거니까 굉장히 저렴해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랜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질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랜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 신형이 내일은 구형이 되고 내일 신형으로 출시됐던 제품이 모레는 구형이 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누구를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죠. 제스트가 일하라는 잘한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엉망인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비밀인데 엉망진창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잘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잘해요. 이 부분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이게 제품이 엉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둘 다 건전지도 그렇고 본체도 그렇고 KC 인증을 모두 받아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여? 내 눈이 이상한가? 이 오빠 눈빛 좀...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발열 문제죠. 어쩔 수 없이 밝으면 발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가 관건인데 보통 이런 헤드 제품, 헤드랜턴 제품군에 완벽한 방수 성능을 바라진 않죠.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가 되니까 그 숨구멍으로 인한 발열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와 이 랜턴 사이에 틈을 꽤 많이 줬어요. 꽤 많이 줬기 때문에 발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수준이에요. 무게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터리랑 같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느 쪽이 무겁다 뭐 목 뒤가 무겁네 목 앞이 무겁네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근데 무게가 막 핀센 타입에 막 모자에 꽂아 쓰거나 아니면 막 1000루멘 미만의 작은 랜턴처럼 가볍진 않겠죠. 무게는 꽤 있는 편. 이게 무게가 얼마더라? 나 와있질 않던데. 제가 지금 랜턴이 그게 부서지는 바람에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무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생활방수 수준이기 때문에 발열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제품군들이 만졌을 때 랜턴 앞에 LED에 손이 들러붙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아파. 내가 아파.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아파. 근데 그 정도로 뜨겁진 않습니다. 그냥 뜨뜻하다, 뜨겁하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뭐 이제 영상 끝났어요. 영상은 끝났습니다. 썰인데 아직까지 막 광선 랜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막 타워제 광선검처럼 이렇게 파란 불빛이 쫙 나오는 랜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밝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막 물로 들어갔을 때 물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물 속이 환하게 밝아질 만큼 밝은데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개뜨겁대요. 진짜 이거는 라면을 끓여도 된대. 그만큼 뜨거우니까 이 발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게 되면 뭐 새 제품이라서 그렇겠지만 줌 기능이 조금 뻑뻑하다. 이렇게 줌 기능을 당겼을 때 여기 끈액기가 아니지. 그 끈 부분이 조금 살짝 들릴 정도로 뻑뻑하다. 그 정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듣게 되면 모두 용서가 된다. 그 정도로 잘 만든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제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점 TV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스트가 이게 아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